천십사족 현저인하며 장저용하여 고만물이 불려동인 성우 하나 아니 불려 성인 동우 하나니 성덕대업이 지의제라. 저 인을 드러내며 저 쓰임을 감추어서 만물을 고동하여도 성인과 더불어서 근심을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성대한 덕과 큰 업이 지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천지 자연의 그 이치가 만물을 생하는,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이치를 가지고 저 인을 드러내며 그랬죠. 그러니까 저 인이라 그러면은 자 봄에 만물을 두루두루 싹 틔우는데 그 속에 작동되는 기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을 드러내는데 장저용 그 쓰임을 감춘다. 앞에서 나왔던 지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주관한다라고 하는 지에 해당되는데요.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씀, 기재를 표현하겠죠. 기재, 기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만물을 고동한다. 그럼 만물을 움직이죠. 만물을 움직여서 흔들어 깨운다 이런 뜻입니다. 깨우는데 고민할 거 있나요? 천지가 뭐 고민할 일이 있나요? 신무방이 영무체다. 신은 방소도 없고 이건 체가 없다 그러는데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 깨워서 좋은 선한 대로 이끌어갈까? 그야말로 대학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선한, 그저 지극하의 선한 사회를 이끌어갈까 하면서 늘 근심 걱정하죠. 그런데 천지는 성인처럼 그렇게 근심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 자체의 하늘의 덕업이라라고 하는 것. 하늘의 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체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내적인 덕, 덕이라라고 하는 득어심이라 그랬죠.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그 마음에서 얻어지는 걸,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적인 것이요. 이거는 외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천지의 덕과 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대하다라고 하는 건 땅이 되는 것인데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죠. 덕이 성대하고 업이 크다라고 하는 성덕 대업이라 그래서 천지의 덕업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정리하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천지 합기덕이라,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서 셋이 된다 그랬는데요. 하늘만큼 이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성인의 덕이다 그러면 누구만큼 높게? 덕은 하늘이니까 숭덕이 되겠죠. 하늘만큼 높게, 그 다음에 땅만큼 넓게. 이것이 바로 성인의 그 덕업을 숭덕광업이라 하고, 공자가 지금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끊임없이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잘 닦는다라고 하는 수업이죠. 수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주요 건께 들어가면 그럼 수업이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잘 닦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군자의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되는 거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늘 하는 말들 함부로 내지 말고 말을 잘 닦고 이겁니다. 항상 자, 되는 대로 누가 말한 것이 멋있다고 장군이 뭐예요? 말과 그 다음에 여자의 스커트는 짧아야 좋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눈치 좀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닦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입기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세워야 되는 것이 되고 진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날로는 이제 덕에 나아가는 거니까 요거 잘해야 된다. 이거 잘하려면 뭐가 된다? 요거 잘해야 되는 거죠. 덕에 나아가는 일. 나중에 이제 관계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덕대업, 덕업 요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덕수로 표현하자면 가운데 5와 10에 해당되겠죠. 5, 10의 이치가 되는데 5의 이치가 바로 덕에 해당되고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펴는 것이 바로 업이다라는 거죠. 덕이라라고 하는 것 중간에 바로 체가 되는 것이 되고 바깥으로 쫙 펼쳐진 것. 그러니까 5와 10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은 빼놉시다. 정작은 저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 본의에 보면은 현이라는 것, 나타낸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내의 외자라 그랬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공이라. 그죠? 조화의 공이라면은 하늘의 음양의 두 기운이 합쳐서 만물을 내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덕이 발표된 것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덕이 발표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좌외의 내야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용이라고 할 때는 바로 기함이죠. 기함. 기함이다. 그러면 바로 기함의 신묘함을 이루는 것이니, 기함은 기재가 되는 것이고, 함이다. 그러면 묵불함이니까, 그 기재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의 틀. 틀의 신묘함이니 바로 일의 근본이라 업의 근본이라 그랬네요. 그 정자왈 천지는 무심히 성화하고 천지는 아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 무심하면서도 두루두루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루고 이쪽은 변이요. 자, 거기 잘하는 건 변이요. 그다음에 이쪽은 다 화한다 그랬죠. 다 이루어준다. 아까 그러니까 성화. 그러니까 다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화.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단어들 그냥 다 연결 연결 연결되는 거죠. 생하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변하면서 생하면서 계속 변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심히 성화하고 그래서 아무 마음도 없으면 다 이루어주고. 그러나 성의는 뭐예요? 성의는 마음만 있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유심히 무위하라. 동동동동 굴르기만 합니다. 성인은 그냥 마음만 두고 실제적으로 저 천지처럼 크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 뒤에 주작가 쭉 해놓은 1015쪽에 그 뒤에서부터 작은 줄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운봉호씨 보세요. 맨 뒤에 있는 운봉호씨 동그라미 친 거요. 운봉호씨왈 보면 현과 장, 현저인의 현과 장저용의 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여중용. 우리가 중용으로 비유를 한, 중용과 더불어서 중용의 비이은이라고 하는 비은. 군자지도 비은이라라고 하는 말 생각나시나요? 군자지도 비은이라 군자의 도는 비은.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략자가 쓴 거니까 소비하되 늘 쓰지만은 늘 그저 쓰이고 아무리 쓰지만은 그 쓰이는 그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은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과 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 있는 비와 은과 같으니 상산이 서로 같으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제 비중이요 그저 쓰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군자의 돌은 아무리 아무리 써도 우리가 그 선생으로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아무리 제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는 속으로 더욱더 깊어지죠. 제가 쓴다고 해서 여기서 열심히 설명한다고 나가 있는 거다 나가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 비지 외에, 그죠? 비 쓰이는 것 가운데 비의 바깥에 타, 무하니, 다른 것이 없으니, 이른바, 그래서 은이라, 그죠? 은이라.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중, 저 드러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현지 외에 타무라, 역시, 그 드러난 그 바깥에 다른 것은 없고 없으니 이른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장이라. 대개가 현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용지적이요. 그죠? 쓰임에 안에서 있는 그 기재가 작동된 그 결과. 그죠? 그러니까 자취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성덕지 소위 행이요. 이것이 바로 성덕이. 그죠? 아주 성대한 그 덕이 이로써 행해진 바이고, 행해져서 드러난 것이고, 장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 인지심이니, 바로 인의 마음이니, 그죠? 인의 마음, 인의 마음. 장, 그래서 인의 마음이고, 대엽지, 인의 속이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대엽이 소위 입하니, 그죠? 대엽이 이로써 서는 바이니, 서는 바이라. 현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 발생하여, 이에 발생하여서 가견자요. 가히 볼수 있는 것이고, 장저용은 시 소위 발생자니, 장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로써 발생하게 한 바이니 되나요? 저기 앞에서 인당 발생을 가히 볼수 있는 것이고 장저용은 소위 발생이니까 써 발생케 한 바, 써 발생하게 한 바이니 곧 바로 장 감추어진 것이라 그 장어충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불가견이라 가히 볼수 없는 것이라 본의 상문의 왈 본의에서 그저 위에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냐면 선은 위 화육지 공이라 하였으니 그저 화육의 선이라고 화육의 공이라 하였으니 차즉 여기서 왈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화의 공이라 그러니까 저기서는 화육의 공이라 했고 여기서는 바로 조화의 공이고 조화의 공이니 견득 계지자 선이라고 하는 것 계지자 선득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조화이고 현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선 현의 그 선에 처한 것이니 천지 부여 만물지 이는 인자라. 그래서 천지가 만물에 부여한 이치가 바로 인이고 천지 생생 만물지 심하여 천지가 만물을 낳고 낳는 마음. 그죠? 만물의 마음을 낳고 나서 인득 천지 심하여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서 이위심 이로써 마음을 삼으니 곧 이것이 바로 그 위지인이니 인이면서 바로 선의 근본이라 상장에서는 언 성인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왈 인여지라 했고 여기에서는 조화에 있는 것을 바로 인여용이라고 했으니 바로 조화자 저 조화에서 발표된 것을 위인 인이 되고 소위 발자 써 발하게 한 것, 그죠? 써 발하게 한 것은 바로 위용이니 바로 성인자 성인에게서 발표된 것은 인이 되고 소위 발자 써 발표한 것은 바로 지가 되니 용자는 조화의 기재의 묘함이고, 자, 그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기함의 신묘함이고, 그 다음에 동만물이, 아니, 고만물이 무심은, 그죠? 그래서 만물을 고동시키면서 마음이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용자는 조화의 기함지 묘니, 고만물이 무심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자는 그저 성인의 밀용지 묘니 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은밀하게 쓰는 바로 신묘함이니 성인이 은밀하게 쓰는 신묘함인데 불능 불운 천하의 심이요 능이 천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천하를 능치도 못하고 묘함이나 능이 그 천하를 마음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천하를 마음으로써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나요? 불능불운하니 차소이 이것이 바로 차조화 이러한 조화가 소위 불려 성인동호하니 그저 성인과는 바로 같이 성인의 근심과 같이 하지 아니하니 불려 성인과 더불어서 근심을 같이 아니하는 바이니 그래서 천지자인이라고 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 성덕 대업의 지극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성덕 대업의 천지의 성덕 대업의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공자가 부유지위 대업이라 부유한 것을 일러 대업이라 하늘과 땅이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땅에다가 모든 걸다 만들어 놨죠. 천지간에 없는 것이 없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온갖 동식물이 다 있습니다. 다 부유하죠. 근데 우리 부유 그 대업이 되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때 계속 다르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을 일러서 성덕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자왈 부유라고 하는 것은 대의 커서 무외요 바깥이 없고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다 궁하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주자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정도 동그라미에 보면은 자 부유지위 대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물을 다 두고 있는 거죠. 만물과 만사가 그죠? 무비득찰이니 다 이러한 이치를 얻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른바 이것이 부유이고 그 다음에 일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시 운용 유행하여 그저 이 그걸 통괄하여서 운용하면서 유행케 하여서 생생 분리하여 나 낳고 나옴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일신은 그 다음에 운용 유행하여 생생 분리라 까지 끝나야 되고 부유지위 대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인넌 수시 천하사 무불유해니 저기 보자 넘어간 부유지위 대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이 인언지면 수시 모름지기 천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해하지 아니함이 없고 이해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바야흐로 약그 겨우 제자죠 제 공부 부도요 그죠 그 공부에서 겨우 이르지 그 업을 공부에서 업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무유 대소 간에 크거나 작을 거나 사이함이 없이 조치 사업이라도 조치 사업 사업을 조치하더라도 변유 흠궐하니 그저 이 틈이 있으니까 그 부유지위 대업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하 일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바야흐로 저 공부에서는 저 업에 이를 수가 없고 크거나 작거나 할것 없이 그 사업을 아무리 우리가 조치하고 안배하더라도 문득 그저 그 뭐냐 거기에 분명히 빈 곳이 있으니 오히려 여기선 이것을 오히려 병대 여기더라. 그런데 하늘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자체가 부유 대업을 그대로 두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해. 그다음에 절제 체시왈 보면은 부유라고 하는 것은 광대불허하고 넓고 넓어서 그저 막지 못하고 광대하고 넓고도 커서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다둔 것이고 일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구무강하고 그죠 오래되어들수록 끝이 없으니 천고 지하 만물 산수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음에 땅은 낮고 그다음에 만물이 두루두루 흩어져서 그저 서로 간에 다른데 이것을 일러서 기부유지위여와 그 부유하다고 이르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음양승강과 변화가 무궁하매 그 그저 음양이 오르내리러 가면서 변화가 무궁하니 불궁하니 기일신지위여와 그것을 이것을 바로 일신이라 이르는가 이렇게 표현했고. 시를 해놨는데 자, 그 서산진시왈 보면은 뭐라고 하냐 차 이것은 모름지기 역의 이치라 그죠? 역의 이치가 그러하니라 역의 이치가 그러하다라고 말함이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요 성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인이 그 일이인이라 그죠? 하나일 뿐이니라. 천지요 성인이요 그 다음에 생물 무궁은 그죠 생물이 뭐나 물건을 낳는데 무궁한 것은 바로 천지의 대업이라 그 다음에 운행불식 운행하는데 그저 쉬지 않는 것은 천지의 성덕이요 그 다음에 공이 급 만세까지 미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대업이라 그 다음에 종시일신 그죠 마치고 시작하고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성인의 성덕이요 학 그래 성인의 성덕이라 배우는 자
유지어 진덕수업자. 그죠? 배우는 자는 그래서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수업, 진덕수업의 뜻을 두는 것은 역필리 천지 성인지 위법이요. 성인이 법이니까 천지와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법을 삼아야 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그 학자 배우는 자가 진덕수업의 뜻을 둔다는 것은 반드시 또한 바로 천지와 그 성인으로서 법도를 삼아야 하니 개피 부유 불가이 언대업이라. 그죠? 다 대개가 부유함이 아니고서는 대업을 말할 수가 없으니 비 어, 대 하고 아니고 대업이요 이렇게 되죠. 대업이요 하고 그다음에 비일신 일신이 아니면 불가이 성덕이라. 그잖아. 그런 성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했고. 그다음에 생생지역이요 그러면 낳고 낳고 끊임없이 낳고 낳고 굳이 죽는다라는 말 하지 않아도 되죠. 생 속에는 지금 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자왈 소위 만물일체자 이른바 이로써 써한바 만물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개유철이니 다 이러한 이치가 있다. 만물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낳고 낳는다. 낳고 난다라는 것 속에 반드시 죽음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니 지위 종날이 날이래 저 속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 생생지위 역이라 이것이 바로 생생지위 역이라 생즉 일시생이요 한때 태어나서 또다 태어남에 개완차리하고 그저 다 이러한 이치를 갖추고 인인즉 능추하고 사람인즉 그래서 능이 그것을 미루지만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저 어두워서 기혼하여 추부득이니 그죠 이걸 미루어 얻지 못하니 불가위 탐을 불려 유해라 그래서 가히 다른 물건도 더불어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품을 지니고 사람만의 그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도가 있는 것이고 축도 짐승의 도라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생생지위 역이요 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생생지 역이요. 생생지 역. 낳고 낳는 것을 이르러서 역이라 하고 그 생생을 쓰는 것, 낳고 낳는 것의 그 기재, 용이라는 기재는 바로 뭐다?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다음에 천지 음양의 기세는 그 형세는 고하, 심상배나 그죠? 높고 낮음의 심이 서로 간에 그죠? 굉장히 격차가 크지만은 연이나 필상수의 위 용려라. 그러나 서로 간에 반드시 그저 서로 간에 기다리고 난 뒤에 서로를 기다렸다가 서로가 합한 뒤에야 바로 쓰임이 되느니라. 그래서 유음. 그래서 음이 있다 그러면 변 문득 양이 있고 하나가 있으면 문득 둘이 있으니 겨우제자 제유일리. 겨우 한둘이 이제 있었다 그러면 문득 셋이 있고 한둘 사이에 그런데 이미 바로 이러한 삼이 이왕 그죠 이미 와 있으니 변무궁이라 그래서 문득 다 궁하지 않느니라 그저 끝이 없느니라 노자 또한 이에 대해서 삼생만물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하냐면 도생이요 도가 하나를 낳고 일생이요 일생 알죠 보는데요 도생일 노자 도덕경 맨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도생이요 일생이요 이생삼이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삼생만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삼생만물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니, 삼생만물이라는 차, 이것이 바로 뭐냐? 생생지의 역이라. 주역으로 표현하면 생생지의 역이니, 이 자연 여차라. 이치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으니라. 또 유천지명이 오호불리라라고 하는 거 유천지명 오직 하늘의 명이 어자는 어조사를 읽을 때는 감탄사를 읽을 때는 오라고 있습니다. 오목불리라 아 화목함 아 그죠 화옹 화목함이 심원함이 주자는 이제 심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심원함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의 주성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성편 주성편에 이게 어디 나오더라? 청. 주성편, 주나라 주성이다. 그러면 시에. 주성편 청묘시.
맑은 사당에서 깨끗한 사당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문항을 그 칭송하는 말이죠. 유천지명이라 오목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이치의 자연스러움이 서로 이어져서 그치지 않는 것이고 자시이 자상속볼리요 비시인이치니 이것은 그죠? 사람이 하게 한 것이 아니니 여변가요. 그래서 문득 그죠? 됨이 있고 문득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수사 백만 그다음에 백반 안배하라. 그죠? 모름지기 백만 번을 그죠? 백만 번을 하더라도 수시 식시라. 그죠? 모름지기 그치는 때가 있으니 다만 여기서 그죠? 위라고 하는 거 다만 그치고 그죠? 다만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다만 그치니 그죠? 백만 번을 안배하더라도 그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 생생주의 역이라고 할 때, 아, 이거,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정작 거죠. 정작은 저 뒤에 것까지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성상주의 역에서도 이거.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이라. 그러므로 불식이라, 쉬지 않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죠. 중용에서 말하기를 불견이 장이요, 불견이 장이요, 부동이 변하며 무의 성하니 성이라 한 여기까지죠. 불견이 장이요 보지 않아도 나타나고 빛나고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변하고 하지 않아도 이룬다라고 하였으니 중용 26장의 내용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내용이 천지의 도를 가히 한마디로서 다한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이 생생지 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자, 음은 생양하고 양생음하여 기변이 무궁하니 그 변화가 무궁하니 이치와 그저 이치와 이어서 이치와 이 주역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니라. 나머지는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상주의 권이요 효법주의 권이요. 그 다음에 극소지뢰주의 점이요, 변통주의 사요, 음양불축주의 신이라까지 다 하겠습니다. 상을 이룬 것을 일러 권이라 이르고, 법을 본받은 것을 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수를 다하여서 미래를 아는 것을, 오는 것을 아는 것을 점이라 하고, 변통하여, 통변, 그죠? 통하고 변하는 것을 일러서 바로 일이라 하고, 음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석합니다. 자. 그 효법지효 성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월성신에 해당되겠죠. 하늘의 일월성신의 이치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하늘은 굳세고 굳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월성신이 어느 날 이거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 상을 그대로 하사 강건 중정 순수라고 하는 것을 건이라 이렇게 뒀다라는 겁니다.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의 그저 이 일월성신이 그 돌고 도는 관계 속에서 그 법도를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서는 만물을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법도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정냐요 드러냄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상밀히 각연자라.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그죠? 아주 상밀하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거 하여서 가히 볼수 있는 것을 이름이라라고 했고.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과 이미 다 이거 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극수지뢰 수를 다하여서 미래를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라라고 하는데요 이 극수라고 하는 것 수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9장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수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 그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이제 그 점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숫자, 성수의 개념으로 쭉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의 이치를 다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주역의 저 대성괘, 육회괘를 다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 괘상을 보고선 이게 뭐구나라는 거 아는 것을 바로 점이라라고 했고, 이거는 9장 가야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다음에 통변. 그래서 두루두루 변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루두루 변통하는 것을 그래서 일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나쁜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길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속에 안주하면 반드시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변통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일이라 하느니라. 이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 되니까 주역의 시초점을 얘기하는 것이니 사지 미정자니 아직 점이라라고 하는 일이 아직 정해지 아니했을 때니 아니했을 때는 이거는 바로 소거 양이요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건 임의를 행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점을 보고 점이 이미 결정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서는 결단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지기 이결자 점이 이미 결단 난 것은 바로 속호 음야라 음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이라 극수지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사지 변이니 바로 일의 변한 것과 통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나왔다 그러면 요 일을 어떻게 중간에 해나갈 것인지라는 거니까 통하는 바이니 장충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송나라 때 북송 때 사람입니다. 북송 때 학자죠. 946년에서 1015년 그냥 북송 때 학자 그러면 되고 뭐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름 그 장충정공이 공사에 자 이에 공사도 그죠 나란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음양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러한 뜻이니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장충정공이라는 사람 그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세 줄에 장괴에 이렇게 돼 있죠. 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장충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가 됩니다. 자가 되고요. 그 뭐냐 애자를 이 사랑의 자라도 어느 곳써 있고 이 사람 이름이 영인가? 이름은 영, 영 나왔으니까 이름은 명은 영이라. 그 장충정공, 그 장괴가 설명하기를 공사 미판시에 아주 나란히 그저 공사를 하는데 아직 결정나지 아니했을 때는 이거 지금 계속 작동되는 거니까 양이 되고 이판 후에 그죠 이미 결정이 나면은 그다음에 이거를 속어 음이니 변시 차이 바로 변시 차이 공사 미판은 생 뭐예요 생사 아 공시 미판이라 이것이 이른바 뭐 문득 이것이 공사 미판 이럴 때면 공사가 아직 그 생사를 생사와 경중이죠. 생사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것은 그다음 이 경중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뭐보다 전부 다 미정이요. 도미정이요. 전부 다 아직 미정이고. 금이팔요면, 그죠. 이미 판단이 서면은, 다 판결이 됐으면은 갱불가역이라 다시는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체가 생긴 것은 이미 바꾸지 못하니까 음이 되고 아직 그 미정일 때는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상주 씨왈 보면 천아 이거 숫자 우리 공부 좀 조금 할까요? 천수 25요 지수 30이라 자 천수 25 어떻게 되나요? 1부터 10까지의 수 가운데서 홀수 1, 3, 5, 7, 9 25가 되죠? 그 다음에 2, 4, 6, 8, 10, 30 그래서 천지지수 하늘과 땅에서 55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수 25 합하면은 지수 음수 2, 4, 6, 8, 10 해서 30이니 극천지지수 천지의 수를 다하여서 길흉을 가히 전지하니 미리 알수 있으니 차지위 점이라 이것을 일러 점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건안구시왈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시초점 시초점에서 나오는 시수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수야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의 변함이고 이때 나중에 구장에 가서 점치는 거 실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물막도호수라 그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 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극점하고 그래서 점을 다하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래서 지뢰물 오는 물건들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아는 물 수라고 아저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를 가지고 가히 오는 물건들을 아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행사라 그죠? 뭐 일을 행하는 것이니 즉 소점
괴변이 통지하라. 그래서 점친 바를 가지고, 그죠? 점친 바, 괴변을 가지고서, 괴변으로서 두루두루 통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짓고서는 할수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불축지의신이라라고 하는 거. 음양은 그저 음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 간혹가다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극수지뢰주의 점이요, 통변지의 사라 이말 때문에 주역 공부하면은 뭐 일에 대해서 환하게 통해서 잘될줄 아는가 보는데요. 절대 불가입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가지고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점 이것만 공부하면 뭐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강조 드립니다. 자, 그 정자가 뒤에 보면은 일신지위 성덕이요, 생생지위 역이요, 역이라 하여, 역이요, 그 다음에 음양불축지위 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 요 사이 특지라 요컨대 우리가 잘 생각해야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체가 되는 것이 되고 군자가 그 공자가 이 역을 체득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에서 가리킨다라고 하는 아까 뭐예요? 덕업이었죠? 그 바로 일신지 그 성덕대업이라라고 하는 이 하늘의 성덕대업을 자꾸 닮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자왈 양재고로 불축이라 양인가 싶었더니 읍이고 음인가 싶었더니 양이니까 아 이거 도대체 이거 헤아리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주역 84개 저기 우는 제5장이라 우는 아그장아 잠깐만 장자의 그 양재라고 하는 말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 장자의 장자가 쓴그 주요 글이 정몽이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몽. 정몽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일물이 양채요 양재고로 불칙이라 그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양재고로 불칙이라라고 하는 건 일물이 양채 한 개의 물건마다 이거죠. 일물 리 양채 일물이 한 개의 물체 아 일물의 양채 그냥 일물 양채 이렇게 표현되네요. 일물 양채라 이렇게 돼 있죠. 한 개의 물건마다 두 개의 체가 있으니까 음양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다음에 양재고로 그죠 두 가지가 있으므로 불칙이라라고 하는 정몽편에서 나오는 내용 정몽편 삼양편 혹시 찾아보실 분들 삼양 이거 천삼지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그 수의 그 표현한 거. 다시 말해서 양체. 양은 이렇게 되고 음은 이렇게 되죠. 수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양이요. 두 가지가 되고 이거는 셋이 되는 거죠. 삼. 이치는 알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왜 삼이 된다고요? 일이?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인데, 뒤에 보면 삼천양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은 셋이요. 삼천. 양지. 왜 삼이라고요? 그 사이 또 까먹었어요. 응? 일은, 또, 모두가 다 갖고, 그냥 빼놓는다. 일은 다 갖고 있죠.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그래서, 하늘을 일, 앞에서 수는 천일지 하는데, 근데 천을 일을 대표로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수로 표현할 때는 삼을 대표로 해서 쓴다고 그랬죠. 왜? 수학. 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했죠. 얘도 일이고 얘도 일이고 원주일이잖아요. 삼 파이. 삼이다 그럼 파이 이렇게 보시면 파이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네모는 두개 나눌 수가 있죠. 음양으로 두개 나눠지니까 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원시 수학이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양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학자들이 무슨 책을 썼다. 아, 이 책이 무슨 뜻이겠구나. 바로 들어옵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 5장. 그 내용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죠. 그리고 길어지면 또 시간 한참 걸어가니까. 5장 그 마지막에 본의하고 그 뒤에 쌍우호씨가 그 해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 내 해석이 맞는지 이해하는지 그때 맞춰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동안 배웠던 수에이지도 웬만큼 좀 나오니까요. 보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앞에 요거 앞에다가 써놓은 그 개론들 앞에 상권의 개론들 한참 했으니까 하도 낯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이 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되도록이면 차근차근 보시고 그 보시기 어렵겠다 그러면 차근차근 또 나오니까요. 차근차근 나오니까 그때 보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